나 솔직히 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 또 별로야. 공부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잘 되라는 법도 없고. 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뭐 니네들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잖아. 그치? 웃어버리는구나. 좋아. 어이, 그 옆에 좀 깨워주래. 왜? 졸려? 거의 며칠 좀 닦아라. 어? 너 내 특기가 뭔지 알아? 어? 이게 뭐야, 출석부지? 이거 날려서 이만 맞추기야. 어? 뭐, 이 사람이 특기 안 살리도록 조심해. 자, 하여간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 얘기다. 어? 뭐 만화책을 읽든 소설책을 읽든 많이 읽고 또 베토벤을 듣든 서편제를 듣든 뭐 꿍따리 샤바를 듣든 많이 듣고 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다. 알겠습니까? 네. 좋아. 또 할 말 없으니까 이상. 야, 반장대요. 여기 군대 아니야. 좀 조용조용히 해. 애들 놀래잖아, 임마. 다시. 세력! 그렇지. 형, 근데 뭐 하는 짓이야? 우리 선생님이 너좀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. 역시 팀을 들고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, 무슨 소리겠어. 우리 집 큰아들이 음악 틀어놓고 또 흔드는 소리지. 응. 엄마! 나 저 소리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. 알았어. 내 이 녀석을 그냥. 어휴.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. 우리 반에 전교에서 난리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요. 들어갈게요. 아이고, 아이고. 도대체 한 살을 더 먹고 한 학년을 더 올라가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. 엄마 나 방 바꿨어요. 도저히 형이랑 같은 방 못 쓰겠어요. 어이구 동생 보는데 창피한 줄 좀 알아. 딴짓 말고 공부해. 3학년 몰라?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자 오늘 이만. 자, 반장 배우. 차렷! 조용히 하라고 했어, 조용히. 애들이 놀리잖아. 어이. 옆에 또 깨워봐. 또 졸려? 어? 넌 잠돌이냐? 잠만 자는 소야? 아니 무슨 물을 아침 내내 그렇게 드세요? 아 예. 아 이렇게 시 쓰는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좀 했더니 물이 좀 당기네요. 네. 1교시부터 수업 있으실 텐데 그렇게 술을 드셔도 돼요? 아 예. 아 그 수학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이렇게 술 한 잔씩 이렇게 해야 되게 감흥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가슴도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. 아 그래 얘 시한편을 가르쳐도 이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. 맞아요. 국어 교육이 지나치게 문법 위주죠. 의문 현상 그런 것보다는 시인의 감성이 더 중요한데. 아 역시 음악을 하시니까 저하고 뭔가 통하시네요. 이 문학과 음악의 조화. 아 좋습니다 아주. 예. 아 그나저나 이거 담임 수상은 쥐꼬리만 한데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. 아 전군 오자마자 이 담임이라니요. 돈 버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다른 일이 낫죠. 아니, 저 제 말은 그게 아니고. 저, 원래 성격이 좀 깐깐하셔서 그래요. 아, 예. 야! 아까 남탱이 시간에 나보고 싶은 놈들이 나와. 저 뭐야.
안 나와? 너. 나 아니야. 진짜야. 헛소리 하지 말고 나와.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야. 아까 그냥 꿈 생각나서 웃었어. 조용! 야, 네가 뭔데 반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? 너 아주 관땡이가 부었구나. 너 이리 나와봐. 뭐라고? 그래, 나왔다 어쩔래? 어쩔래? 잘 들어. 1년 전 동경중학교 철조망파 폭력 사건. 나 그 사건으로 너희들도 잘 아는 잘못 학생주임한테 걸려 잘렸다가 이번에 복학했어. 다른 학교에 빈자리가 없어서 말이야. 그러니까 난 니들이랑 동급이 아니라 선배다. 알겠냐? 조용! 나 새 기분 새 뜻으로 학교 생활 시작한다. 그런데 날 비웃는 놈들이 있어. 앞으로 그런 놈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그리고 내 명령에 거역하는 놈들은 이유불문하고 작사를 낸다. 그래도 기집애 등 귀엽게 생겼구나. 너. 네? 너 아주 귀엽다.